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경홍입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how 어떻게 우리가 see 보들 볼까? 아, 이게 주어네요. 자,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지는 절이 주어가 됐으니까 단수 도와줘. 자, help 준사역 동사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 썼죠. 그래서 to frame 구성하다. to를 만들어내다 뜻이에요. 구성하는데 how we see ourselves까지 또 의문사 주어 동사 썼습니다.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보는지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for는 기간의 자체다 동안이에요. 그러면은 for many 동안이 아니고 매니저네요. 죄송합니다. 자, 대하여의 about의 뜻을 썼어요. 자, 많은 매니저들에게 대하여. 자, 진짜 경쟁. 엥, 뭐죠 이거? 경쟁인데. 진짜 경쟁은 자, not in the marketplace, 시장. 시장 속에 있는 게 아니다. 진짜 경쟁이라는 것은 the person, 사람인데 동격의 보호로 썼죠. 자, 사람인데 어떤 사람 sitting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자, 앉아 있는 사람 at a hot desk. 그럼 뜨거운 더운 날에 책상인데 near you, 너 근처에. 자, competing 하는 대상도 누구냐면 the person 수식해줘요, 얘가. 그래서 사람인데 하다의 능동. 자, 경쟁하고 있는 for limited part. 그래서 part는 뭐 뜻이냐면은 자리. 그러면 제한된 자리인데 of promotion 무슨 뜻이냐면 승진. 자, 그리고 budget 예산. 자, 그럼 management time은 관리 시간을 파리 시간 관리죠. 관리 시간을 서로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다? 아, 너의 경쟁의 대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even if 양보의 부사들이죠. 비록 너가 are competing 경쟁하고 있지만, 자, with 써요. 자, 너의 peers는 동료들과. 자, 동료들과 경쟁하고 있지만 comparing yourself with them까지. them은 동료예요. 너가 동료들과 너 스스로를 comparing 비교하는 것은. 그래서 ing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자, doesn't의 단수. does not help 도움이 되지 않아. 이건 뭐예요? 비교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they는 동료예요. 자, 동료들은 are different 달라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자, 그리고 동료들은 주어 생략됐고. 자, will have 가질 것인데 다른 strengths 하면 다른 강점들을 가질 것이야. 강점이나 장점 똑같겠죠. 자, there will be always, there will 조동사 동사원형. 항상 be 있을 것이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 그 다음 someone 사람이니까 후로 잡았죠. 이 다른 사람들은 better 더 나을 것인데 너에게 at 전치사 뒤에 명사. 자, 무언가에. 자, and result는 그 결과물은 또 동격으로 썼죠. 또 투부정사의 보호로 썼습니다. 더 얻다. 얻다. 아, 이거 안 먹는다 이거. 아, 얻게 되는데. 얻게 되는데 imperiality complex. imperiality가 열등감이고 열등감의 복합성 합치면 그냥 복합적인 열등감. 뭘 얻게 된다. 자, in small dose. 자, dose로 쓰면 뭐냐면 amount의 뜻이에요. 그러면 작은 양의, 자, this는 뭐예요? 열등감이죠. 작은 양의 열등감은 can be 조동사 동사 원형 비동사 뒤에 형용사 healthy 건강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살짝 조금 썼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자, in the words of Alfred Adler. 자, in the words는 그냥 말이죠. 뭐 saying이랑 똑같아요. 자, Alfred Adler의 말에서, 자, it is rather은 다소. 자, it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작은 양의 열등감이에요. 작은 양의 열등감은 다소 stimulant. 자극이 되는 자극네 이거 자극이죠. 자, 자극이 되는데 too healthy 건강해. 자, 그다음 normal striving 일반적인 노력 혹은 노력이죠. 노력 아니고 노력이나 development 개발에 도움이 돼. 자, 그다음에 여기서 끊기는 거예요. 자, 이 becomes는 또 열등감은 자 becomes 셀 수 없으니까 s 들어갔죠. 되는데 자 pathological은 병적인 컨디션 상태가 돼. 자, only. 자, 내려가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면 병적인 컨디션 상태가 되는데 오직 when the sense of inadequacy. 자, in이 또 not의 뜻이죠. adequate가 적절하다 뜻이고 보면은 부적절성. 자, of sense까지 갔으니까 부적절성에 대한 감각이. 자, overwhelms 또 동사로 썼어요. 압도할 때. 압도할 때 뭐를 individual 개인을.
자, 뭐야, 딴 사람보다 내가 못하구나라는 감각이 나를 압도하게 될 때, 이거는 뭐예요? 조금 있을 때는 이게 자극이 됐지만 많을 때는 압도되면 나쁘단 말이에요. 병이 된단 말이에요. 자, far from stimulating은 far, 무슨 훨씬 더 멀다는 뜻은 뭐예요? 훨씬 더 관련이 없다. 뭐와? stimulating, 자극하는 것을 그를. 자, too useful, 어디에? 유용한 활동에. 자, 그리고 지금 동사가 아까 전에 나왔던 이 sense가 주어였고, 자, 동사의 1번, 주어, 동사. 두 번째 동사가 makes에 또 단수로 썼습니다. 자, 이러한 감각은, 부적절한 감각을 만들어, 자, 그를 depressed 되어지도록, 과거분사죠. 자, depressed는 우울하게 만들고, 그 다음 incapable 또 in이 무슨 뜻이냐면 not capable이죠. 할 수 없다 뜻이죠. 그러면은, 무능력. 하게 만드는데 of 또 명사 development 개발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don't let 명령문이죠. 부정명령문으로 let 사역동사 허락하지 마라. be 동사원형 네 스스로가 be awed. awe가 의성어예요. 아 그래서 뭐 뜻이냐면 감탄되어지게 허락하지 감탄되어지게 허락하지 마라 by others. 자, every 단수 취급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 조동사 썼네요. 자, everyone else,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may, 조동사, 또 동사원형, be better, 더 낫게 돼. 자, then you are at something, 무언가 너보다. 자, 그러나, 자, everyone else, 또 every 단수 취급했죠, 이번에는. 자, 그러면 모든 다른 사람은 is also, 또한 또 worse예요. 더 나쁜데 너보다. 자, at something, 무언가에는. 자, 여기서는 거꾸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better, 그 다음 worse, 이거 거꾸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해. 너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너 그들 스스로를 너만큼 비교하지 않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너는 병신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제를 우리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끄럽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